여러분들, 저 월클병이 걸린 게 아니었어요. 저는 월클이었습니다. 아, 어제 레딧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아, 슬슬 이제 포트나이트 어제 썰 풀어야 되는데. 리허설 해야 된다 그래서 스트리머들 그 줄을 서래요, 두 줄로. 이제 맨 앞에가 이제 우정인 별루다,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쭈루룩 이제 다른 사람 이렇게 다 서 계셨는데, 이제 그 앞에 분이 그 출발하래요. 그래서 출발을 했어.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자 출발하세요 그래갖고 하면서 이제 출발했어요. 이제 우정인이나 별루다가 80여 명의 스트리머들을, 아니 80여 명은 아니지, 한 40여 명의 스트리머들을 데리고 출발했어. 막 출발해서 앞을 막 가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안 해준 거야. 막 걷다가 우정인이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고 계단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지. 걷다가 우정인이 계단이랑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멈춰. 그러니까 다 40명 다 멈춰. 어 하면서 밀지마 밀지마 하면서 다 멈춰. 다 멈춰. 그 멈췄던 사람들 중에서는 뭐 가브리엘님, 아준님 뭐 다 있어. 온갖 사람들 다 있었어요. 거기에 맨 앞이 우정인이었던 거임. 그래갖고 우정인이 이렇게 가다가 가다가 딱 멈춰. 그래서 우리도 어 하면서 다 멈췄어요. 그래갖고 왜 그래?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데? 그래갖고 어디로 가야 되지? 하면서 다 두리번두리번 하는데 아무도 몰라. 또 그때 딱 그 우정인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 뭐냐면은 그때 딱 그 굉장히 당황할 만한 거기서 딱 머리를 썼어. 그래도 이 많은 사람이 엘리베이터는 안 타겠지? 하면서 계단으로 딱 바로 그래서 계단으로 하면서 총총총 우적우적 하면서 막 걸어가. 저벅저벅 우적 저 뭐야 저 우벅우벅 하면서 막 걸어가.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몇 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계속 올라가면서 순내 느리게 올라가 막 우벅우벅 걸으면서 아니 여기 어디로 가야 하는데 오케이 어디로 가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약간 거기서 이거 재밌겠다 이거 썰로 풀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멈춰라 저 잠시만요 잠시 멈춰주세요 잠시 멈춰주세요 하니까 사람 다 멈춰 아 네 하면서 맨 앞에서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저기 하는 줄 알고 다 멈추시더라고 그래서 멈춰갖고 딱 다 멈춰주세요 하면서 다 멈췄어요 자 지금부터 우정이님이 그 어디로 갈 건지 인솔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정이 막 하면서 인사하고서 내가 이제 뒤돌아서 우정이한테 잘했지 그러니까 우정이 니는 끝나고 뛰셨다 하면서 이제 계속 우적 저 뭐야 우벅우벅 막 걷다가 지하 2층까지 올라갔어 지하 2층까지 이제 뭐야 걸어서 올라가다가 나 진짜 모른다 막 이러고 있는데 마침 앞에서 곡괭이님이 딱 오셔갖고 어휴 뭐야 아유 어디 가세요 막 그래갖고 우정이 저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하노 막 이러면서 이제 곡괭이님이 잠시만요 하는 이제 전화해갖고 막 아니 지금 스트리머들 다 올라왔는데 어디로 가라고 아직도 모르면 어떡해 막 그래갖고 이제 뭐야 옆에서 우정이 하모 알려주고 올라가라 그래야지 말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곡괭이님이 다 해갖고 이제 인솔을 해주셨지 인솔 해주시는데 그 와중에도 한 좀 딜레이가 있었거든요 막 사람들 막 잠시만요 주먹 하면 이제 다 봐 사람들 거기 시청자 다 합치면 한 4천만 국민 정도 될 거야 그 막 다 두리번 하다가 이제 우리만 딱 다 쳐다봐 나만 쳐다봐 그러면은 내가 막 아 그 우정이님이 그 아 맞다 곡괭이님이 아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래요 하면은 내가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 다 주목시킨 다음에 우정이님이 할 얘기 있대요 우정이 그 조금만 기다리래요 하면서 이제 그래갖고 우정이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크게 뭐라고 못해 사람도 별로 없었으면은 미친나 말하면서 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나한테 이렇게 와갖고 그 조용히 아이 그만해라 이 머가리 보셔버리기 아 이런 말은 안 했는데 솔직히 지금 내가 그때 당시 우정인 그 표정을 그 기억했었을 때 약간 그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스트리머들이 아무리 내성적이고 아무리 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한다고 해도 그 태생적으로 그 관중이 아니면은 스트리머를 하기도 힘듭니다 사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살짝 하지 마라 하면서 약간 그 입꼬리 이렇게 우쓱 하는 게 살짝 보이긴 했어 그래서 내가 아 근데 이제 또 뭐야 너무 많이 하면 또 노잼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얘기를 안 했죠 딱 가는데 이제 자기소개 이렇게 가시면서 이제 그 팬분들이랑 이제 인사하면서 가래요 어떻게 하면은 좀 확실하게 인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 자기들끼리 어떻게 올라갈 거다 막 이러면서 갈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갈 거다 그래갖고 아 나 어떡하지? 가야겠다 하고서 이제 그 덤블링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해갖고 그 휴지 같은 게 존나 떨어져 있었어요 그 휴지가 또 이렇게 비닐이야 그 우리 백화점 들어가기 전에 우산 비닐에다 씌우잖아요 그런 비닐 재질의 흰 색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덤블링 하고 손부터 일단 미끄러졌어 손으로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 옆 덤블링 한 다음에 바로 백 덤블링 해야 되는데 그거에 미끄러져서 떼굴르르 샤 구른 거야. 막 구르니까 그 저기 뭐야 그 코스프레 하고 계신 분이 그 어두운 그 코스프레 그 탈 안에서 그거요? 괜찮아요? 막 그래갖고 아 괜찮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막 인사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그때부터 이제 솔로가 시작됐는데 솔직히 말하면 솔로 때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존나 빨리 뒤져갖고 그냥 계속 앉아 있었어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키 큰 우정인이었어. 저 혼자 아직 앉아서 엄마의 음성 이제 그러고 두 번째 판 다시 들어가 게임 막 하고 있어. 그래서 게임 막 하다 이제 나 좀 오래 살아남았어. 존버 타갖고 조금 오래 살아남아서 막 하고 있으면은 하고 있다가 잠깐만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나 하면서 이제 옆에 이렇게 보면은 우정이 역시나 와 신기하다 하면서 보고 쟤는 대회 때도 빨리 죽었어. 대회 때도 빨리 죽었고 나는 게임 언제 하냐 이러면서 이러고 있고 나만 이제 막 하다가 하다가 딱 누구지 막 하는데 딱 보니까 저거 포린이야. 내가 봤을 때 임수아 아니면 별루다야. 그래갖고 잡아야겠다 하고서 딱 쫑쫑쫑쫑 걷고 있길래 그래서 그래서 팡 쐈어. 팡 쏘니까 갑자기 씨발 임수아가 이 에이미오로가 되는 거임. 벽 존나죠. 호다다다다 지금 이 개새끼 이거 누구야 하면서 이제 쳐다보고 있어. 에이미오로야 하필이면 건든 사람이 에이미오로야. 그래갖고 그 에이미오로님한테 죽고 씨. 그래갖고 씨. 니까 개우죠. 에임 개히어로임 영웅임 거의. 그 오프닝 팀원들 잠깐 나오는 그 잠깐 그 순간에 우리를 내보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나대니까는 그 카메라 감독님도 그래 너 한번 찍어줄게 이 새끼야 하고서 이제 온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면 이제 1라운드에서 신우가 1등을 했었었기 때문에 이제 신우 찍으러 온 거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신우랑 얘기했지. 야 우리 어떻게 할래 카메라 오면 어떻게 할래 하면서 하다가 내가 아 오케이 내가 너랑 그 목을 이렇게 따는 이런 걸 할 테니까 신우 너는 목을 따이는 연기를 해라. 그래서 그 클립 자세히 보시면 신우가 그 어색하게 그 따이는 연기를 하기는 해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하기는 하는데 그게 잘 티는 안 나더라고. 내가 막 이러고 이제 뭐 할까 하다가 거기 앞에 그 여러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그 우리들 카메라 뒤에서 그 이제 PD님이랑 그 스태프분들이 더 하세요 막 이러다 말 아직 돌고 있어 더해 이 새끼야. 그러면 이제 뭐해 하다가 그래 이게 포트나이트니까 딴 거 해야겠다 하다 이제 그 양말 쓰나 딱 하는데 그 양말 쓰나를 딱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딱 양말 쓰나 하려고 하니까 여기 탄피가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탄피 빼는데 좀 걸려서 그게 좀 아쉬웠어. 탄피만 안 걸렸어도 해갖고 두 발 정도 쏠 수 있었는데 여기서 탄피가 걸려갖고 계속 이게 안 돼갖고 그냥 탄피가 걸렸어요. 그때 카메라 감독이 너무 재밌대요. 아 이 사람 잘하네 막 그랬어. 막 나한테 막 아 이 사람 잘하네 막 그래갖고 내가 그 머쓱 다들 말하면서 이제 앉아갖고 이제 그때 막 재밌었잖아 막 이제 게임하고 이제 2등이래 우리가. 2등이라서 먼저 와요. 먼저 그 피디님이랑 그 카메라 감독님이랑 먼저 오셔갖고 아 그 피디님이 여기 2등이에요 2등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카메라 와갖고 이렇게 1등 후보 둘이서 이렇게 놓고서 할 거니까 그 리액션 준비를 하래. 그래서 내가 신우라 야 뭐해 하니까 신우 아 형 빨리 정해주세요 하고서 이제 하다가 이제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은 우리가 그 처음에 권투를 하자 그래갖고 막 권투 막 했죠. 권투 막 해갖고 막 해갖고 이제 나 너희들을 다 쓰러뜨릴 거다 우리가 1등이다 이 새끼들아 하면서 막 약간 그렇게 같이 막 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신우도 같이 했어. 하다가 이제 우리가 1등이 아닌 거야. 그래서 끝까지 안 가르쳐 주더라고. 딱 이제 1등 거기 됐어. 1등 거기가 돼갖고 1등 돼서 이제 티프 그쪽이 1등이 돼갖고 막 좋아하고 있는 동안 그 PD님이 여기 카메라 한번 다시 들어올 거니까 준비하래요.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막 하다가 아 그러면은 카메라를 보면서 억울해하는 척을 하다가 카메라가 돌면 바로 진지하게 하는 척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연기를 하자. 그래서 신우야 너도 저쪽을 보면서 억울해하다가 카메라 돌아오면 다시 해라. 그래갖고 이제 계속 억울해하는 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카메라 감독님이 그걸 못 듣고 카메라 돈다고 이쪽 보라고 막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씨 그거 이거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막 하니까 카메라 감독님 그게 뭔데 막 그래갖고 아이씨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억울한 표정 계속 찍고 있고 그러다 이제 그 PD님이 자 돌아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내가 딱 하다가 이러고 있다가 아이씨 억울해하는 척 하다가 카메라 딱 돌면 우리 화면이 바로 보이거든. 그래서 하다가 아 이제 복귀하는 척 하자 그래서 아 이거 저때 이렇게 딱 해서 우리가 뒤에서 딱 쳤었으면 좋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연기하다가 다시 티프 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카메라 감독님이 한 번 더 온다 그래갖고 그럼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면 진짜 개웃기다 해갖고 이제 한 번 더 하기로 해서 또 다시 이러고 있다가
이제 딱 돌자마자 바로 다시 딱 하면 이거 두 번까지는 괜찮거든요. 두 번까지는 재밌어요. 두 번까지는 재밌어. 그래갖고 아 그때 나도 좀 약간 아 나 씨발 센스 오졌다 이 생각 하긴 했지. 여기서 막 이제 카메라 돌아요. 카메라 옵니다. 카메라 옵니다. 다시 옵니다. 막 그래갖고 예. 네. 그래서 억울한 표정 짓고 있다가 하다가 막 다시 이거 약간 일부러 느리게 일부러 느리게 했어. 일부러 느리게 한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와요. 한 번 더 와요. 그래갖고 이제 뭐 하지 하다가 아 이걸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해갖고 야, 요렇게 했었었죠. 요렇게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은 요게 이제 소개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총 100명 다 일어나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이거 한 다음에 뭐가지 이거 하자. 그래서 한번 살려 그랬는데 아 탄피가 걸려갖고 탄피가 걸렸어요. 그래서 아 나가 빠세이 에 탄피가 걸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되게 그 이렇게 덩치 있으신 분이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는 봤어. 이제 옆으로 그래서 어 뭐 하면서 그냥 이렇게 시야에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렇게 어 걸어가다가 내가 그 지하에다가 뭘 두고 온 거예요. 뭘 두고 와갖고 어 하면서 이제 딱 뒤를 딱 뒀는데 바로 뒤에 진짜 바로 뒤에 풍월령님이 계신 거야. 그래서 내가 어 하면서 내가 아 풍월령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풍월령님 이제 뭐야 하다가 아 아까 발굽팔 너무 재밌었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감사합니다 아까 보셨구나 하면서 막 아까 그 제가 발굽팔 쏠라 그랬는데 그 탄피가 걸려갖고 제가 한 발밖에 못 쐈어요 하면서 이제 하니까 아 너무 재밌었다고 여기서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때문에 역시 트위치의 왕 오킹이라고 막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씨 내가 아이씨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냐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아 어 오킹님 뭐야 요즘 너무 재밌게 하고 계셔서 어 자기가 너무 잘 봤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아유 천천히 올라오시라고 몸 상하신다고 천천히 올라오시라고 막 그래갖고 내가 아이씨 풍월령님 진짜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아우 아니라고 막 그래서 막 무슨 이펄 군주제야 씨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말하면서 이제 인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냥 아 풍월령님 저 이거 방송에서 자랑해도 되죠? 그러니까 아유 막 이러면서 이제 가세요 그래. 아 네 알겠습니다 풍상 왔지.